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박대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매장에 새롭게 들어올 파충류를 위해서 이 사육장을 세팅을 했습니다. 딱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파충류가 살게 될지 감이 오시죠? 바닥에는 에코와 밥그릇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습도를 잘 유지해 줄수 있는 바닥재, 습계 바닥재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을 보시면은 껍데기, 그리고 인조유목. 인조유목도 이제 은신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관통용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조풀. 인조풀을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그럴듯하죠? 이 정도면은 거의 한 5분 안에 세팅이 가능한데, 아우, 파리가 있어. 자, 이렇게 세팅을 끝냈고요. 위에는 히팅램프를 틀어가지고 겨울철에 이제 개체들 감기 안 걸리게 온도 조절하는 용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들이 여기 있는데요. 바로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스킹크들이 왔습니다. 먼저 위에 보이는 거는 이제 블루테일 스킹크죠. 얘는 엄청 뚱뚱하네요. 저렴하고 굉장히 꾸준하게 분양이 잘 되는 스테디셀러라고 생각을 하는 블루테일 스킹크고, 행동이 좀 빠르기 때문에 취급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 매장에서도 지금 한 3마리 정도는 돌아다니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거는 한번 까볼까요? 엄청 밀봉해놨네. 자, 이렇게 까보면요. 파이어 스킨크가, 와, 이렇게 있어요. 총 이제 10마리 데려왔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 동부를 대표하는 스킨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프리카 동부 맞나? 이쪽이 동지. 네, 동쪽에 굉장히 폭넓게 서식을 합니다. 이 파이어 스킨크를 생각보다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는 게요. 얘네들이 소형 스킨크가 아닙니다. 이래봬도. 여기서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거의 뭐 머리부터 꼬리까지 이통 사이즈 정도로까지 자라는 중형 스킨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블루테일 스킨크를 여기다가 세팅을 할 거예요. 아, 초좀 더럽게 안 맞네. 뚜껑을 깎고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둘다 이제 암컷이네요. 되게 뚱뚱해요. 되게 많이 뚱뚱합니다. 임신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 개체 같은 경우는 옆구리를 보시면 울퉁불퉁하죠? 이거는 이제 임팩션 아니면은 임신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많이 뚱뚱해져 있는 상태라면은 와일드 개체 특성상 이제 임신체일 가능성이 많고요. 혹시나 영상 보시고 이런 애들로 골라주세요 하시면은 이런 애들이 꽤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은 임신 추정 개체로 저희가 보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얘 같은 경우도 내가 엄청 뚱뚱해요. 지금 시즌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뱃속에 아마 새끼가 들어있을 것 같고요. 와일드 개체 특성상 좀 스크래치가 좀 많네요. 굉장히 험한 인생을 살았던 블루테일 스킹크 같습니다. 이제 꼬리가 거의 퍼펙트죠? 이 와일드 개체들은 이제 꼬리가 퍼펙트 테일이 흔치가 않은데, 이런 애들은 많진 않아요. 한번 들어올 때. 좀 먼저 데려가시는 분들이 꼬리가 상태가 좋은 거를 데려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 뚱뚱해요, 다 뚱뚱해. 가성비가 굉장히 나와요, 이 친구가. 가격이 저렴한데도 키우는 재미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키우기가 쉬워요. 죽질 않아요, 그냥 불사신이에요. 자, 이렇게 세팅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은 블루페이지 스킹크라고 이제 많이 유통됐던 블루테일 스킹크 수컷. 이 수컷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한 8마리 정도 들어왔는데,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게 수컷이거든요. 그러니까 암컷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암컷은 꼬리가 파래지는데 얘는 머리가 파래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사육장에 세팅을 할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구조로 돼 있고 은신할 수 있는 엄폐물이 좀 많은 편이고, 바닥재는 이제 습도를 용이하게 할수 있는 에코와 바크. 그다음에 위에는 히팅 램프까지. 이 정도면은 거의 뭐 7성급 호텔입니다, 얘네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참고해서 키우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분무를 하시면서 먹이를 주시면은 쉽게 사육이 가능한 종입니다. 자, 이렇게 사육장에 다 들어갔습니다. 가격이 되게 저렴한, 거의 뭐 제일 저렴하죠. 제일 저렴한데도 이렇게 좀 신경 써서 꾸며 놓으니까 볼만하고 좀 관상 효과도 나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여기 히팅을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 위에 올라와가지고 일광욕을 할 거예요. 바스킹을 할 거예요. 몸을 지질 거예요. 잘생겼죠? 이름이 파이어 스킨크니까 옆구리에 진짜 불이 나는 것 같아요. 빨갛게 색깔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이쁘고, 생긴 게 너무 귀여워요. 맨들맨들하고 촉감도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스킨크, 습계 스킨크, 뭐 파이어 스킨크나 뭐썬 스킨크나 또뭐 있죠? 레드사이드 스킨크나 뭐 여타 스킨크들, 이런 식으로 사육을 하시면은
굉장히 간단하면서 간편하면서도 재밌는 사육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충식을 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이제 과일 같은 달달한 것도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슈퍼푸드에 대한 기호성도 좀 있고 벌레만 먹는 것보다는 편식을 안 하고 그렇게 키우시는 동물들이 좀 키울 맛이 좀 많이 나죠. 진짜 좋다. 아, 얘는 진짜 예뻐요. 색감이. 골라주기로 했거든요. 15만 원 가져온다니까. 아, 우리한테서 골라. 아, 그래요? 할인해 줄게.